자, 빠바 11.0 3번 들어갈게. 3번. 자,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해놨으니까 일단 그거 제외하고 보도록 하자. 몬태나주 헬레나에서 언제? 2002년 6월에 그 지역 사회는 투표했습니다. 자, 뭐하는 것을 투표했지?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할 것을. 어디서? 바로 공공장소에서.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할 것을 뭐야? 투표했습니다. 자, shortly thereafter, 그 직후에 내과 의사들, 그 지역 병원에 있는 내과 의사들이 목격했습니다. 뭐를? 바로 심장 발작이 were declining,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담배 흡연을 금지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네. 그래서 그들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뭘?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알아냈습니다. 뭐를? There was no change. 변화가 없다는 거. 뭐에서? 바로 심장 발작률에 있어서 누구에게? 환자들에게 있어서의 심장 발작률에는 변화가 없다고. 어떤 환자? Lived outside the city. 자, 그러니까 그 도시 바깥, 도시 외곽에 사는 환자들에게 있어서의 심장 발작률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렇게 병렬이지.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해? 58%의 감소가 그 비율에 있어서 일어났다고. 누구에게? 도시 거주자들에게. 어디? 단지 6개월 동안에. 바로 그 담배 금지, 흡연 금지 조치를 뒤따르는 단지 6개월 만에 자, 뭐다? 58%의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감소지?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니? 자, 담배를 공공장소에서 금지한 것은 사실인데 말 그대로 도시 외곽지역. 이게 주니까 도시도 있고 뭐 시골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서는 별 차이가 없대. 그런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그 뭐야? 그 심장 발병률이 58%나 줄어들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연구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뭐라고? 그 감소가 주로 뭐 때문이다? Due to, 전치사지? 뭐뭐 때문이다? 뭐 때문이야? 바로 비흡연자의 어디? 담배 연기회로의 노출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디에서? 바로 공공장소에서.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심장 발작이 이렇게 줄어든 게 공공장소에서의 뭐야? 담배 연기의 흡연율. 아니, 담배 연기에 대한 그 비흡연자,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노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접 흡연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지. 자, 그러면 좀 이해가 가니? 시골에서는 왜 변화가 없었니? 시골에는 뭐 공공장소라고 했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잖아. 근데 도시에는 공공장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니. 그러니까 그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도시 거주자들은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뭐에서? 다시 설명하지?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사무실, 바, 그리고 레스토랑과 같은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banning smoking, 자, 흡연을 금지하는 것, 바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이 뭐다? 그들의 건강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실험을 통해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뭐야? 자, 비흡연자의 그 담배 간접 흡연의 어떤 기회를 차단했더니 어떻게 됐다? 궁극적으로 뭐야?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막는 것이 그들의 건강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이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부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문이라고 볼 수 있어. 이 주제라는 게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작가가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작가가 주고 싶은 정보는 이건 거야. 간접 흡연의 비율을 차단하는 것. 그러니까 비흡연자가 간접 흡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더니 그들의 건강이 좋아졌다. 이게 바로 이 그래프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칸을 넣는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빈칸을 나올 수가 있겠지. 뭐 우리 표시를 하자면 한 번 더 표시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담배 연기회로의 비흡연자로의 노출. 노출을 막는 것이 자 뭐였다? 막기 때문이었다. 이 부분까지. 그래놓고 이런 부분도 마지막 전체적으로 물론 어휘로는 이제 benefit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그지? 뭐 내용은 그렇게 뭐 까다로운 게 없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좀 파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수고했다.